무역사 내리고 물음에 답하쇼. We regret that we cannot meet your requirements on this occasion. Regret라는 거는 뭡니까? 애석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애석해야 한다. We cannot meet your requirement. 유감이다. 그렇지. 유감. Regret. On this occasion. 이 경우에 당신의 그 요구사항을 맞춰주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because of packing along with other charges belong to the export packaging company.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협상할 여지가 없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다른 비용과 함께 그 포장은 수출 포장 회사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출 회사, 다른 차지, 비용과 함께 포장이라는 거는 수출 포장 회사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 Our items are excellent quality. 우리 부품, 우리 물건들은 품질이 아주 좋다. 우수한 품질이다. And the packing is the finest available at this price. 그리고 포장이라는 거는 가장 좋게 available하다 이런 뜻은 이제 이 가격에 가장 좋게 available하다. available하다. 그 비용 갖고는 최고다 그런 얘기죠. 그 포장이 그렇죠? Because we use special packing material A. 특별한 그 포장 재료 A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어베일러블 이용 가능한 최상의 그 포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refore, export packing cost must be included in the price. 따라서 수출 포장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But you have no doubt that our price and quality will give you complete satisfaction.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We have no doubt that 우리의 가격과 품질이 당신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족을 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 We suggest that you take advantage of this chance. 이 기회를 갖다가 take advantage of라는 건 이제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이익을 보는 것이 take advantage of죠. 이 찬스를 잘 이용하시기를 제안합니다. And look forward to receiving an order from you soon.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주문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조만간 당신으로부터 주문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위사안이 의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장 조건이고요. 포장 조건.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귀사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얘기이다. We cannot meet your requirement. 당신의 요구에 대지를 못했다. 만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응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Our items are of excellent quality. 당사의 상품은 최상의 품질이라는 거다. C가 맞네, C가 맞아요. 이번 기회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감사가 아니라 D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C고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인터컴 2020 조건이다. Delivery occur by loading them on the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buyer. 구입자에 의해 제공되는 운송수단의 로딩이라는 건 이제 실는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트럭 같으면 이제 상차라고 하는 상차, 그렇죠? 그것들을 갖다 실었을 때, 딜리버리가 이제 배송이라는 뜻인데, 뭐 인도라고 볼 수도 있죠. 인도, 그렇죠? 물건을 넘기는 거. 구매자가 제공하는 그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었을 때 이제 인도가 된다. 또는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buyer's carrier in 어디에다 놓는다 그런 뜻이죠. 처분하도록. 구매자의 어떤 캐리어, 그렇죠? 캐리어는 여기서는 운송업자라고도 볼수 있죠. 운송업자, 그렇죠? 구매자의 운송업자의 어떤 처분에 구매자가 어떤 부탁을 했다든지 해서 그러면 운송업자가 있죠. 캐리어, 그렇죠? 그 운송업자의 처분에 그 물건들을 갖다가 놓았을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딜리버리가 일어난다. 인도가 일어난다.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 그렇게 보는 거죠. 기억으로는 FCA 같습니다. 24번의 답이 4번. 24번의 답이 4번인 4번. 그렇지? 4번. 제가 보니까 답이 2번이었어요. 틀린 것이. We ask for your protection of our draft upon presentation. Protection이 보호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당사 환호 및 제시되는 즉시 인수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거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Presentation. 제시할 때 인수 지급해 달라. 그렇죠? Settlement will be made by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대금 결제 조건은 document against acceptance다 이런 얘기. 지급도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류를 제시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은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acceptance라는 거. 그렇죠? 인수에 그 서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큐먼트를 제시하면 물건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As your draft was not honored, please negotiate the matter with the drawee. 지급인과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드로비라는 거는 보면 어떤 환호음을 발행한 은행이 되는 게 은행, 대부분. 그렇죠? 지급인이 은행이 되니까 드로비와 협상해 달라. 이것도 맞는 거 얘기 같고요.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thanks for your cooperation. 귀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이것을 지급도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급도. Document Against Acceptance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2번. 잘못된 거. 다음 중 인터컴 2020의 CIF 조건과 관련 없다.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무슨 말입니까?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인도한다. On board the vessel. 선박이죠. 선박, 배셀은. 배셀의 갑판상에서, 그렇죠? 갑판상에서 이제 물건을 인도한다. 또는 procure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또는 procure는 이제 획득한다는 뜻인데, 조달 아닙니까? 조달, procurement. procure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이미 그렇게 딜리버드 인도된 그 상품들을 갖다 획득한다. 잘 모르겠네요. 그죠? 무슨 뜻인지. 이미 그렇게 그 인도된 상품들을 획득한다. 셀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 2번 보시면 셀러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판매자는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불해야 된다. 코스트, 운송비용, 코스트, 뭐 제반 비용이죠. 그다음에 저 프레이트, 운임, 코스트, 비용, 운임, 필요한 그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의 장소까지 갖다 놓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다 계약을 하고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Seller must carry out and pay for all export clearance formality. 그 수출 클리어런스랑 이제 통관인 것 같아요. 통관 어떤 모든 절차들, 그렇죠? 절차들에 대해서 수행하고 지불해야 된다. The seller must obtain at least one cost cargo. Obtain은 이제 얻다 그런 뜻이에요. 얻다, 얻다, 획득하다. 그 자체의 그 비용으로서 카고 선정 물건, 물품의 보험, complying with ICC as a minimum cover. 최소한 저기 어떤 보장해 주는 거죠. 최소한 보장으로서 ICC의 complying with는 이제 일치한다 이러는 뭐뭐를 따르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셀러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셀러가 운송되는 짐에 대한 어떤 저 카고 운송되는 어떤 짐이라고 보면 되죠. 짐에 대한 어떤 보험을 갖다가 그 판매자가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 2, 3, 4는 다 비슷한 얘기로 보여요. 2, 3, 4는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죠? 1번은, 26번에 1번은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CIF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26번에. 2번이네요. 2번. 26번에 2번인데, 오해하여튼 뭐 CIF의 어떤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는 아니다 이러니까. 목적지까지, 그렇죠? 지정된 목적지까지 비용과 운임을 갖다가 다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CIF 그렇죠? 2번이 잘못된 것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청약은 After an offer has been made by one of the parties. 오퍼라는 건 어떤 제안이 제안. 어? 조건을 갖다가 내거는 거죠. 조건을 갖다가 알리는 거죠. The other party does not agree with all of the terms of the offer. 제안의 그 조건, 모든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And proposed a new one to modify them. 제안한다. 그것들. 그것이라는 건 어떤 제안의 조건이죠. 제안의 조건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펌오퍼라는 거는 어떤 펌이라는 게 고정됐다 그랬던 확정된 그런 제안. 카운터오퍼는 반대 제안, 그다음에 컨디셔널 오퍼, 크로스 오퍼 이런 뜻이네. 카운터오퍼로 보이는데 27번에 2번, 27번에 2번 그렇지? 여기 카운터오퍼 그렇죠? 카운터오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 답을 봤는데 1번이었어. 1번.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risk of loss. 손실의 어떤 위험 또는 물건들의 어떤 손상, 트랜스퍼스. 이게 운반되는 물건에 대한 어떤 손상은 펜, 또 구사 온더 보드 오브 베슬, 그렇죠? 선박에 물건이 있을 때. And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e moment onward on the FOB rule. 여기 보시면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네요. 구매자가 그렇죠?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그때부터, 그렇죠? 상품이 선박의 갑판에 있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상품의 모든 손상, 또는 이건 잊어버리는 거고, 손상되는 거. 잊어버리거나, 손실 또는 손상의 책임이 이전한다, 이런. 넘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온다. 배에, 갑판에 물건이 있을 때, 그때부터, 바이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위험이 바이어가 더 떠안게 되는 거지. Buyer bears all cost from the moment. 그때부터 모든 비용을 갖다 부담한다. 그런 뜻이죠. 갑판까지만 물건을 갖다 올려주면 그때부터는 물건을 잊어버린다든지 또 물건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바이어가 책임진다. 이런. FOB 룰에서는 온워드 계속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험은 배에 갑판에 물건이 있을 때 이전이 된다 이러네요. 이전 그런 위험이 이전이 되고 바이어가 그
때부터 계속 모든 비용을 갖다가 담당한다. 그렇죠. FOB 룰에서는. 그렇지. 답은 저 1번이었어요. 이게 저기. 여기다 넣어서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인터펌 2020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거래 조건이다. 그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buyer at the agreement point. Agreed point. 동의된 어떤 지점에 그 구입자의 그 처분에 저 맡기는 거죠. At the disposal of buyer. At the agreed point, 정해진 지점에 어떤 구입자의 그 처분에 따라서 저 상품들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 판매자가 갖다 놓음으로써 인도를 한다. If any at the named price of delivery, 만일 어떤 인도의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인도의 어떤 지정된 장소다. If any not located on any collecting vehicle, 이제 collecting은 이제 어떤 수거한다 이러는 수거하는 저 차량의 If any non-loaded 거기에 실려 있지 않다면 그렇죠?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요 뜻이 조금 좀 애매한데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어떤 저 수거하는 차량에 저 실려 있지 않으면 그렇죠? 실려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저 인도의 장소에서 그 요게 저 동의된 어떤 지점이죠. 지점에서 저 구입자의 그 처분에 따라 그 물건을 갖다가 저 갖다 놓는 걸로 인도를 해야 된다. 갖다 놓음으로써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러니 29번의 답이 뭡니까? 한 번. 29번의 답은 3번이에요. 이거. 인도컴에 자꾸 나오네. 인터폼의 구경문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2번이라고 하는데 운송인 인도 그렇죠? 요거는 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세 지급 인도, 운임 포함 인도, 선축 인도, 프리캐지는 이제 운송인 인도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까지 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